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128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정 불공기도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휘양하는 보향진언, 또 중생구제의 소원을 크고원만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원성취 진언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법요집 494페이지 부족한 음식을 널리 보충해드리는 보궐진언, 또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탄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이 혹시 부족한 음식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보충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보궐진언이죠. 보궐진은 옴 홀로 홀로 사야 목해 사바하, 옴 홀로 홀로 사야 목해 사바하, 옴 홀로 홀로 사야 목해 사바하.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벽암록에 보면은요, 동진 때 구마라 집의 제자 승조의 열반 무명론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천지여야 동근이요, 만물여야 일체니라. 천지와 나는 같은 불이요, 또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라고 했는데, 천지 만물은 크고 작음, 또 길고 짧음, 둥글고 모남, 또 곧고 굽음, 높고 낮음, 뭐 이러한 천차만별로 나타나서 같은 것이 없는데요. 범부들은 이 차별상에 집착해서 망상을 일으키지만, 이 차별상의 근원을 무아나 무심으로 찾아가면 천지와 나는 똑같은 뿌리고 또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요.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다 공하고요, 안이비설신의 육근, 또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이 다 공한 이런 연기법의 이치를 깨우치면은요, 부처도 중생도 없고, 또 선도 악도 없고, 또 너와 나도 없고, 행복과 불행도 없는 그런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고, 또 침입할 것도 침입하지 않을 것도 없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또한 즐거움도 즐거움이 아닌 이런 상태가 되어서 결국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침입하지 못한, 물론 혹여 어려움이 침입한다라고 해도 어려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도 번뇌도 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음은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공양대적과 법문을 위해 참여해 주신 지장보살님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찬탄을 하는 탄백인데요. 지장대승 위실력강화사급설란진견문점내일념간이 인천 무량 사고와 일심 규명 정례. 대원 본전 지장보살 성대야 신위신력은 많은 겁을 설하여도 다하기가 어려우며, 보고 듣고 절을 하는 난 마음 순간순간 하늘이나 사람이나 끝이 없는 공덕되네.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모든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의 서원력을 찬탄을 하고, 또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것인데요.
흔히들 우리 청정이다라고 하면 결국 모든 부처나 보살님들이 깨달음을 이루신 무여열반의 불성, 즉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모든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청정이고요. 어떠한 부처이든 보살이든 이러한 청정을 본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을 깨우치신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우치하고 우둔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지혜로 무장해야 하는데요.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지요. 주변을 돌아보면 정녕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이를 늘어놓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오지요.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마구 늘어놓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빠르게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보궐진언과 함께 여러분들 탄백에 대해서 살펴봤고,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공명제 128회차 설교였습니다.